네, 안녕하세요.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탐 맥케이브가 만든 순환복잡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Cyclomatic Complexity라고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순환복잡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탐 맥케이브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소스 코드의 논리적 복잡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어 흐름도 이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순환복잡도는 프로그램을 단순하게 만들자, 그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지 말자 하는 걸로부터 시작됐고, 프로그램 테스팅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환복잡도는 대표적인 화이트박스 테스팅의 한 종류고, 그 다음에 다른 말로는 기본 경로 테스팅이라고도 합니다. 순환복잡도의 측정 방법은 크게 제어 흐름도를 작성하고요. 먼저 제어 흐름도를 작성해야지만 순환복잡도 측정이 좀더 빠르게 됩니다. 두 번째, 논리적 복잡도를 측정하면 됩니다. 첫 번째 제어 흐름도를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소스코드에 대한 흐름도라고 하면 뭐 조건 같은 경우는 마름모로 표현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제어 흐름도, 여기서 순환복잡도를 측정하기 위한 제어 흐름도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드와 엣지, 개별 노드와 엣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있는 소스 코드에 대한 복잡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개별 엣지와 노드에 대한 개수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별 노드에 대해서 흐름 순서대로 엣지를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 구조는 노드의 순서 흐름도 그대로 표현하면 되고, 선택 구조는 말 그대로 선택으로부터 분기를 해주면 되고, 그다음 화일문 구조는 이 부분이 이제 바디가 되겠죠. 화일문 속에 있는 바디. 화일문 시작 진입점으로부터 바디가 계속 순환 구조를 돌다가 일정한 조건이 되면 빠져나와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죠. until 반복 구조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런 구조입니다. 즉, 화일이나 until이나, 유사하게, 어쨌든 시작점으로부터 진입된다. 근데 until은 그 조건절에 따라서 요 조건절에서 파악이, 그 어떤 그 조건이 맞으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간다는 점. 화일문은 시작점이 조건이 있고, until은 끝점의 조건이 있죠? 그것만 다른 점이에요. 그림이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스위치 케이스문과 같이 다중 선택 구조인 경우는 시작점으로부터 다중 선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엔딩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전혀 선택이 없이, 이게 가장 마지막 이제 else 문장이 되겠죠? 케이스, else 문장. 그렇게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 다중 선택 구조는 이렇게 이어진다. 참고로 다중선택 구조는 복잡도에서 이 케이스문마다 전부 순서를 다 매겨서 카운트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리적 복잡도를 측정하는 단계에 오게 되면 순환복잡도엔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순환복잡도를 구하는 공식은 크게 세 개예요. 영역의 수를 측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엣지 마이너스 노드 플러스 2를 하면 됩니다. 또 제어부라는 것은 프리디케이트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 제어부는 분기 노드의 수를 말합니다. 분기 노드, 즉 if문이나 스위치 케이스문이나 while문 같은 분기의 수입니다. 분기의 수, 그런 이제 제어문을 말하죠. 그 제어부 플러스 1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영역의 수와 관계돼서는 영역을 나누는 범위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제어문 속에 내포된 것은 무조건 영역입니다. 또 제어문 속에 내포된 것은 또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제어문을 기준으로 위 영역과 아래 영역으로 또 나눌 수도 있다. 이게 영역을 구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소스 코드를 보고 설명을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스 코드를 지금 하나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적정 예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제어름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제어름도에 표시될 영역을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1번, 그 다음에 제어문의 시작이 2번, 그 다음에 본체 3번, 평서문 4번, 또 5번 시작됐죠? 이 부분 5번, 그 다음에 6번, 7번, 8번,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궁금한 게 생겼죠? 바로 이 부분이다, 이 부분. else 문장에 대한 부분은 왜 번호를 안 매기지 않느냐. 만약에 이게 else if였다면 여기에 번호를 매기게 됩니다. 즉, else는 분기가 아니죠. if 문으로부터 이 6번과 7번은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순환복잡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제어름도를 먼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시작으로부터 1번, 2번 내려오죠? 그 다음에 3번 바디로 가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계속 루프를 돌죠? 그리고 4번 내려오죠? 그 다음에 5번으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 5번에서 6번과 7번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끝나면 어디로 옵니까? 예, 8번으로 옵니다. 8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좀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구조입니다. 8번까지. 1번부터 8번까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순환복잡도 측정을 위한 제어름도를 그렸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환복잡도 그 공식. 자, 여기 공식 보이죠? 순환복잡도로 보는 첫 번째 영역의 수를 가지고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영역이라 하면, 이 반복문이 포함된 이 영역 첫 번째 하나,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두 번째 영역, 그리고 이 바깥쪽 영역, 이걸 세 번째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역수 3이죠. 그러면 영역수만 가지고도 논리적 복잡도가 측정이 됐어요. 즉 논리적 복잡도는 3입니다. 그러면 다음 방법은 엣지 마이너스 노드 플러스입니다. 엣지의 수를 세볼게요. 엣지 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죠? 엣지 수. 엣지 수 아홉 개. 빼기, 노드의 수는 마지막 끝번호가 8번이니까 8입니다. 플러스 2가 공식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3입니다. 역시나 3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제어부 플러스 1입니다. 제어부가 몇 개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습니다. 제어부가. 그죠? 조건절이 들어가는 곳 말합니다. 2번이 조건절 들어가고 5번이 조건절 들어가죠? 그러니까 2번 플러스 5번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이 됩니다. 결국은 세 가지 공식 중에 아무거나 써도 논리적 복잡도가 측정이 가능하다. 다만, 여기에서는 이 다중선택 구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런 없는 경우, 다중선택 경우는 이 문장이 케이스인데, 케이스를 전부 다 하나의 제어부로 봅니다. 그것만 유념해 주시면 다중선택 구조에서도 논리적 복잡도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